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 녹화는 지금 치앙마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 와이파이가 괜찮을까 걱정 많이 하고 왔는데, 어젠가 이렇게 조그만 거 녹화해서 한번 보내보니까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던 일을 덜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치앙마이도 지금 굉장히 춥네요. 그래서 제가 긴팔 입고 밤에는 좀 추울 정도로 이상한 날씨입니다. 근데 서울은 많이 춥다는데 그래도 잘 피해서 왔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덮으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창조는 참 오묘하고 인간의 생각과 뭐 크기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고사하고 우리가 사는 우주에 비하면 조그만 점과 같은 이 지구에만 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그 모든 질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가 위대한가를 우리는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생명체들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독 단 하나, 사람만 다른 짐승, 다른 생명체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피조물은 이 우주에, 이 세상에 우리 인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나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라고,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유는 이제 선택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그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요. 바른 선택을 위해서 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분별력, 또그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옳음과 옳지 않음을 구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면서 때로는 그것을 판단하고 또 옳지 않은 것은 비판하고 또 옳지 않은 것과는 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 외에 어떤 동물에게도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신 일이 없는 일입니다. 짐승들도 싸우죠. 아주 심각하게 싸우죠. 생명 걸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먹이를 가지고 싸우고요. 그다음에 자리. 동물들도 서열 다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열, 자리 때문에 싸우고요. 그 다음에 짝짓기 하기 위한 짝을 쟁탈하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짐승이 옳지 않음과 싸우는 것, 불의와 싸우는 것, 그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만 분별력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뭐 우리도 먹이를 위해서 싸우고 뭐 자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러지만 우리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은 옳지 않음을 위해서 싸우는 것,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 이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타락했죠.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 있어요. 타락할 줄 아시면서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 선악과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도 않으셨을 텐데,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을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못 짓게 되었겠죠. 자유가 없는데, 선택할 게 없는데,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옳지 않음과 그런 것들을 죄와 싸워서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짐승들은 죄를 못 짓습니다.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습니다. 죄라는 개념이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짐승들은 여러분 죄를 못 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들은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선악의 개념이 없죠. 선악과를 주신 적이 없으니까. 선과 악이 없어요. 그냥 이쁜 짓 하고 착한 짓 하는 거, 사람의 기준이죠. 또 짐승이 뭐 사람을 물든다든가 상하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서 볼때 잘못된 일이고 위험한 일일 뿐이지 그것을 죄라고 다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위해서 비판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거의 하나님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면 우리는 다른 동물과 피조물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적이 훨씬 더 강하고 많습니다. 능력이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착각해서 거의 하나님 비슷하거든요. 인간의 능력이 정말 어마엄청나거든요. 특히 현대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보면 여러분 정말 어마무시하죠. 그뭐 AI, 인공지능, 컴퓨터, 또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기, 또뭐 우주 개발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 야,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싶을 때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인간들이 착각을 잘합니다. 다른 피조물하고 워낙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도 같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 비슷하긴 해도 하나님 형상을 닮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비유는 천국의 비유인데요. 천국을 밭에 비유했고요. 좋은 씨를 주인이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서 밭을 망치려고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일꾼들이 와서 보니까 가라지가 있는 걸 보고 주인에게 가라지가 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뿌려놓은 모양이다. 우리가 뽑을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주인이 하시는 말씀에 그냥 버려두어라. 왜 버려두어야 하는가를 얘기하실 때 너희들은 판단력이 정확치 않을 수 있어서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 날에 정확하게 사람들을 시켜서 다 구별하게 하고 또 뽑아서 불에 태우고 그럴 거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의 능력은 비판까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판을 하다 보면 심판까지 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별은 해야죠. 가라지라고 비판해야죠. 근데 거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비판의 능력이 있다고 심판의 권능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다룰 때부터 가인의 이마에 펴부터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심판하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할 일이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비판의 능력과 권세는 주셨지만, 자유는 주셨지만, 여러분, 심판의 권한까지 주시진 않았습니다. 비판하고 싸울 수는 있지만, 함부로 심판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위험해지고 위태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특히, 우리 한국 이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판하다가 사람들이 다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심판자가 된 것입니다. 비판은 하되 뽑지는 말아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비판까지도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지 않음을 보고 저항하지 못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판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고 성경의 뜻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옳지 못함을 보고 옳지 못하다고 비판하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리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을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옳고 그름에 대한 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사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고, 비난을 할 뿐만,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비판하다가 심판하는 사람들의 문제, 심판 안 한다 그러다가 비판까지도 금하려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까지만 우리의 위치를 잘 지켜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지만, 그것을 뽑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감히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비판 잘하잖아요. 그걸 소문났는데. 근데 늘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는 아니다. 그럴 위험성이 많거든요. 내가 뭐다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는데,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하는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조심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비판과 심판의 경계를 분명히 지키면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를 넘보지 않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찬송 고르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 깨닫는 게 저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하는 찬송 골랐습니다. 200장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제가 콘도 하나 빌려서 있는데, 이게 지금 방마다 방음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저희 집에서는 좀 찬송을 크게 불러도 이렇게 옆에 잘 들리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를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조심하려고 그럽니다, 소리는. 그래도 잘 불러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수도 없이 상상도 할수 없이 많은 하나님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최고의 축복은 자유의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위한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비판할 수 있는, 먹이를 위하여 자리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난해서는 안 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력이 없어서는 이 세상이 좋은 세상 될수 없습니다. 비판까지는 우리의 영역인데, 옳고 그름을 비판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우리의 자리를 넘어서서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늘 위험해서 조심합니다. 하나님, 심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은 비판까지는 할수 있어도 사람은 심판의 권세가 없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알곡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수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너희들은 비판까지만 해라. 옳고 그름을 분별만 해라.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하시는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잘 명심하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고 우리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앙마이 오면서 이 방송하는 걸 제가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첫 녹화를 했습니다. 열심히 잘 여기서 준비해서 착오 없이 여러분의 새벽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치앙마이에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